울산 현대모비스와 인천전자랜드 경기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좀 전 열린 경기에서 KCC에게 32-29로 승리를 거뒀고요. 1승을 했죠. 네. 인천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정말 강팀을 만나서 원주 DB에게 43-33으로 패를 했습니다. 예, 1승과 1패의 상황인데 네네. 지금 양팀 선수들 한 경기씩 했기 때문에 네. 경기력은 그 전 경기보다 확실하게 높을 거예요. 그렇죠. 몸이 좀 풀렸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경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말씀하시죠. 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송유찬, 그리고 박수훈 네. 이 선수 가드라인 앞선에서의 압박 수비라든지 패스웍이 좋기 때문에 네네. 성민지 선수가 득점력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 득점력을 얼마만큼 잘 연결했느냐. 이 선수거든요, 송유찬. 네. 송유찬이 넣어줬고요. 김준서가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몸싸움 치열합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박태섭이었고요. 앞선 경기에서도 박태섭 선수가 굉장히 덩치와 맞지 않는 기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지금 모비스의 파울이죠? 네. 17번 선수의 파울입니다. 김동혁 선수의 파울이고요. 패스 들어갔고요. 골 밑 올려놨습니다. 첫 득점은 전자랜드가 가져갑니다. 예, 김시원 선수죠? 네. 스코어는 2-0이고요. 네, 양팀의 경기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앞선 경기에서 굉장히 멋진 모습 보였던 성민준 선수가 있고요. 예, 득점 머신이죠, 성민준. 네, 성민준 선수도 정말 쉽게 공을 골문 안으로 넣었습니다. 김준서, 송유찬이 경기를 조율합니다. 크로스오버. 멋진 스피드무브에 이어 득점 성공합니다. 송유찬 선수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양해요. 그렇습니다. 여유도 있고 경기 조율도 해주고 정말 모비스에서 정말 이 선수가 없으면 경기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 앞선 경기에서도 수훈 선수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송유찬 선수가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전자랜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박태섭 미들레인지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하지만 모비스가 볼 따왔습니다. 다시 한번 송유찬 흔들어요. 스피드 무브 크로스오버 돌파됩니다.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득점 송유찬.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로 경기를 지켜볼 수 없게 팬들을 즐겁게 하는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린 선수라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전자랜드 공격 올려놨지만 여기서 반칙선언 됐습니다. 예, 슈팅 파울이죠. 자유투 투샷 주어지겠고요. 스피드무브에 이은 득점. 예, 2연속 득점인데 턴어라운드에 네. 이은 슈팅이고 1-1 상황에서 예 밀쳐내면서 송유서 정말 이 초저부 경기가 맞는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경기력이 정말 좋네요. 네, 맞습니다. 박지환 선수의 자유투 1구는 빗나갔고요. 2구는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는 4-3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경기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오늘 경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는데 네. 세 곳에서 진행이 되죠. 여기 선승과 문경 실내체육관, 그렇죠. 그리고 국군 체육부대 이제 배드민턴 특설 무대를 통해서 이 세 곳에서 양 팀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긁어냈고요. 전우진 빠르게 넘어갑니다. 전우진 그대로 드라이빙. 자, 여기서 반칙 선언 됐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저는 유소년 농구 중계 시작하기 전에 유소년 선수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이 안 잡혔었는데요. 지금도 보시죠. 굉장히 빠른 드라이빙을 보여줬습니다. 예, 전자랜드 공격이 이어지고요. 네. 김시원이죠? 네. 돌파 그대로 이어졌고요. 미들레인지 짧았습니다. 박태섭의 리바운드 다시 바깥으로 빼줬습니다. 전우진 크로스오버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재차 슈팅. 모비스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자, 공격이 매섭게 몰아쳤는데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골 집중력이 조금 네네. 더 전자랜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확실히 이제 안정적으로 송유찬이 리드를 해주니까 경기를 조금 더 몰아가냐 부드럽게 간다고 해야 되나? 안 들어갈 것 같은데도 조금 안정적으로 네네. 공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예, 전자랜드 조금 다급한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돌파했고요.
올려놨습니다. 예, 신동현. 예, 23번이죠? 네. 지금도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양 팀의 경기력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자, 지금 자기 진영에서 공을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소년 농구에서는 A-second violation이 없죠? 예, 거의 A-second violation은 불릴 일이 없고, 네네. 예, 중등부부터 이제 하프코트 violation이나 A-second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긁어냈고요. 다시 한번 재빠른 전우진이 갑니다. 전우진 그대로 드라이빙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전우진. 예전에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유로스텝이 기술이 초저부에서 나오지 않는데, 그렇죠. 이런 기술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기술력이 향상됐다. 예, 13회 때 전통 있는 이 클럽 대회가 네. 그만큼 유소년들을 많이 지도를 하는 사람들도 노력을 했지만 네. KBL에서도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증명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에도 불구하고 드리블부터 슈팅력까지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동현 선수와 지금 슬로우 비디오가 나왔죠? 리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김준성, 성유찬 드리블 보세요. 자, 올려놨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요. 접전 박지환이 따냈습니다. 박지환이 빠르게 넘어가죠. 다시 한번 드라이빙. 하지만 블락샷 성민준이 걷어냅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공과 맞으면서 네. 예, 머리에 이게 맞으면서 충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착지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약간 울먹이는 것 같은데 네. 박지환 선수 예, 다행히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작업 펼치고 있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나서 공 맞고 나서 이제 바닥에 머리를 충격이 네. 좀 있었네요. 슈팅 이후에 송유찬이 다시 한번 볼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오비스가 가져오는 과정에서 예, 박태섭이죠? 네, 예, 32번의 박태섭 선수가 파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초반 득점도 많이 나고 있고요. 선수들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줬고요. 캐치앤샷. 지금은 이제 엔드라인 아웃이라는 심판의 네.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송찬 선수 정말 멋진 무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지환 천천히 경기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45초를 지나고 있고요. 전우진 지금 모비스 압박 수비가 지금 좋거든요. 네. 그래, 드라이빙 플러터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역습으로 해서 전우진이 플러터를 이용해서 네.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정말 고급 기술인데요. 이 전문 선수 플러터 쓰는 게 장신 선수, 외국인 선수 있을 때 그렇죠. 다시 한번 긁어냈습니다. 박지환 리턴 패스. 전우진의 연속 득점. 자, 전자랜드가 초반에 점수 차를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스코어 11-4. 자, 크로스오버. 두 명 제꼈죠? 네. 송유찬 벗겨냈습니다. 아, 여기서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네요. 예, 송유찬과 밑에 있는 친구와 예,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턴오버를 네. 기록하네요. 아, 플로터 정말 대단한 기술인데요. 김준서가 블러킹 나오는 걸 예측하고 네. 전우진이 미리 던졌어요. 자, 4초 남겨놓고 공격 올려놓습니다. 전우진이 연속 6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1쿼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인천 전자랜드가 정말 몰아쳤습니다. 예, 지금 1쿼터의 압박 수비의 실책을 네. 2-1 상황까지 만들어서 득점을 많이 이용을 했고 네. 지금 이제 송유찬이 답답한지 공을 던지고 지금 김준서라든지 골 밑에 있는 선수들한테 네네.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쪽으로 안 흔적이 있는지 그렇죠. 움직임을 좀 가져라. 지금 송유찬 같은 경우는 어시스트를 잘해주는 가드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선수들이 경기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송유찬 선수가 득점이면 득점, 어시스트면 네. 어시스트. 지금 득점하는 장면인데 네. 다 갖춘 선수예요. 근데 나머지 선수들이 성민준이라는 선수가 득점 스코러인데 네. 지금 이번 쿼터에는 그렇다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 모비스의 4득점은 모두 송유찬 선수가 올렸고요.
전자랜드에서는 정말 전우진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예, 지금 쿼터 수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전반전 7분 7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네. 지금 이제 경기 시간도 3쿼터까지 21분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역전을 할 수도 있고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분씩 4쿼터로 바뀌었고요. 자, 파울은 팀 파울이 7개가 주어져서 팀 파울이 정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전자랜드 볼로 시작됐고요. 전우진, 박지환 크로스오버 백크샷 올려놨습니다. 야투율이 정말 좋은데요. 스코어는 15-4.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좀 다급한 면을 좀 천천히 풀어가라고 했는데 네네. 그 이후에 득점을 확실하게 많이 해주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서가 들어갔는데요. 다시 한 볼 흘렸고요. 박태섭이 끌고 나갑니다. 앞으로 전진 패스. 박지원 오른손 레이업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박태섭. 박태섭 무게 넣었습니다. 박태섭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 터졌습니다. 박태섭 선수의 이 몸집, 힙, 네. 파워, 모비스가 밀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겨 넣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갔습니다. 김준서 골 밑에서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송유찬. 지금 모비스에는 송유찬 혼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선수들이 좀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전우진 송유찬이 긁어냈고요. 앞으로 전진 패스. 성민준이죠. 아, 하지만 다시 한번 뺏겼습니다. 여기서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군요. 지금 보시면은 크로스 오버 이은 미들레인지 아주 깔끔하게 통했고요. 김준서죠? 네, 잘 빼줬습니다. 송유찬의 미들레인지 깔끔합니다. 박지환 돌파했고요. 여기서 슈팅 파울 선언됐습니다. 자유투 투샷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비스 선수 문제가 어느덧 스코어가 11점 차로 벌어졌네요. 예, 지금 이제 전자랜드 선수가 빠른 공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네네. 골 결정력이 2쿼터 그리고 1쿼터 중후반부터 네네. 높아지면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수훈 선수가 그라운드로 나왔고요. 자유투 1구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이 앞선에서 이제 송유찬과 박수훈 선수의 이제 압박 수비에 이은 스틸 네. 그거를 노려보겠다는 모비스 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판정이죠? 지금은 이제 모비스의 공격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비스 공격. 자, 모비스는 김준섭 선수가 좀 볼 핸들러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송유찬 안으로 넣어줬고요. 둘러싸였습니다. 김준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유투 투샷 선언됐습니다. 지금 공격도 잘했었지만 박수훈 네. 선수가 김준 선수를 주면서 스크린을 예, 스크린 이 장면이거든요. 박수훈 스크린을 잘해주면서 김준 슈팅 파워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서 선수의 자유투 1구 길었습니다. 스코어는 18-6. 이제 2쿼터는 5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2구는 짧았고요. 수비 리바운드 인천 전자랜드가 가져갔습니다. 박지원의 돌파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터프샷이었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빠른 면에서는 전자랜드가 압승을 하고 네. 조금 더 이제 플레이적인 면에서는 여유있게 모비스가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성준 김준서 성유찬 열렸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터치아웃으로 보는 거죠. 네. 네, 정말 어려운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박지환이었고요. 성민준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역시 득점 머신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 올리고 있는 성민준인데요. 모비스는 성민준이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전우진 드리블이 굉장히 좋습니다. 막혔고요. 뒤쪽으로 노이태가 뺏겼습니다. 성민준 터프샷인데요. 네, 지금 이제 성민준 선수 올라갈 때 네. 파울이 지정이 되면서 성민준의 투샷이 주어져 지금도
때렸는데 네.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른손을 주로 쏘는 선수들이 왼손으로 또 레이업을 하고 왼손으로 드리블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린 선수들이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양손을 잘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양한 기술을 그리고 많은 네. 기술을 갖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1구 성공했고요. 2구는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자랜드 신동현. 전자랜드가 기동력이 있네요. 유로스텝 하지만 링에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미들레인지 다시 한번 에어볼. 김성준 줄 곳을 찾고요. 전방 압박 수비가 굉장히 뛰어나네요. 전자랜드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라든지 네. 체력이 확실히 기초 체력이 뛰어나요. 뛰는 것부터 보세요. 23번 선수죠? 네, 신동현 선수고요. 유로스텝 이후에 레이업을 올라나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 선수 드리블 하죠? 그렇습니다. 박순! 박순! 한 명 벗겨내고 레이업 올려놨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미들레인지! 하지만 전자랜드가 볼을 다시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기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전우진. 네, 전우진 미들레인지! 짧았습니다. 경기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그대로 드라이빙! 강민서 선수의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아웃 오브 바운스. 전자랜드의 볼 선언됩니다. 양팀 선수들 전체적으로 훈련량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왕복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지치기 색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의 그 에너지 또 엄청나잖아요. 예. 체력도 체력이지만은 농구를 즐기면서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참고로 남자 아버님들이 가장 힘든 게 네. 유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김시원 선수의 득점 성공했고요. 김준서 막혔습니다. 뒤로 빼줬고요. 성민준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이 뭐죠? 아, 예, 네. 제가 육아를 네. 하는 분이면은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네네네. 예,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해본 사람과 또 안 해본 사람은 좀 차이를 알기 때문에 네네. 공유할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요. 네. 아이는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저희 이제 사촌 형 조카들이 아들이 둘인데 네. 한 번씩 놀아주러 가면 살이 2kg씩 빠집니다. 아. 그래서 아이들의 에너지를 좀 알고 있고요. 네. 진이 빠진다가죠? 네, 그렇습니다. 자, 박태섭 선수 둘러싸였고요. 어, 수비가 네. 아. 박태섭 선수는 혼자 절대 못 막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협력 수비로 인해서 세 명이 예, 둘러싸는 더블팀도 아니고 트리플 네. 팀이었죠? 네. 예, 거기에 막히면서 3초 바이올레이션. 네. 예, 심판이 3초 바이올레이션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제 22대 9. 경기는 2쿼터가 1분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자, 박지호 선수도 나왔습니다. 내줬는데 여기서 전우진이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우진 오른손 레이업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수훈 지금도 엄청난 비하인드 백 드리블 나왔네요. 박수훈 선수 제관둥이에요. 네, 네, 드리블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패스 손발이 맞지 않았고요. 끝까지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박수훈과 20번 선수였죠? 네. 김성준 선수와 호흡이 네. 안 맞으면 실수를 했네요. 지금도 비하인드 백 드리블 엄청났습니다. 요리조리 왔다 갔다. 예. 네. 드리블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 김성준 선수가 호흡이 안 맞으면서 네. 예. 지금 약간 축구 골 세레브레이션 손흥민 선수의 네. 세레브레이션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핸드볼 네. 선언됐고요. 예전에 박주영 선수도 있었죠? 아, 네. 네. 그런 비슷한 모션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걸렸어요. 지금 이제 라인 크로스 되면서 네. 모비스의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 14.7초고요. 아, 전자랜드 공격이죠? 네, 전자랜드의 공격입니다. 예, 마지막 공격이지만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네. 22대 9 마지막 골까지 한번 연결해서 마무리하겠다. 전자랜드의 네. 벤치 입장인 거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승을 했지만 네. 예, 남은 경기에 이제 또 이제 물리고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승수를 쌓아야 됩니다. 자, 지금 1승을 했던
모비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우선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 네. 체력적인 면이나 기동력이 면에서 전자랜드가 전체적 팀플레이나 기동력이 좋고 네. 모비스는 지금 송유찬 그리고 이제 박수훈 그 외에 이제 성민준이 가담을 하는데 이 선수가 세 명의 기동력이 후반전에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거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선수들이 코트로 복귀하고 있고요. 전자랜드의 볼로 2쿼터가 진행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14.7초. 마지막 이제 네. 전자랜드 패턴 플레이를 할 거거든요. 네. 지금 작전 타임에서 지시를 받고 나왔겠죠. 자 신동현 선수가 볼 핸들러 내줬고요. 박지원 미들레인지 깨끗합니다. 바로 작전과 동시에 성공하면 네. 그 선수만 그렇게 예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들파하고 있고요. 내줬습니다. 강민서 이제 3초, 2초 남았습니다. 긁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쿼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24-9. 양 팀의 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자랜드의 빠른 공격 그리고 이제 모비스의 이제 송유찬 외에 이제 나머지 옆에서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네. 박 선수 리딩을 잘해줬지만 성민 선수가 이제 득점 한두 점 해준 위에 네네. 그렇다 할 득점을 그 1경기에서 첫 경기에서 해준 거 외에 그렇게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모비스는 후반전에 얼마만큼 조금 더 이 세 명의 선수가 합심해서 모비스 전자랜드 경기를 봤을 때 전자랜드는 전체적으로 다섯 명이 유기적으로 많은 움직임을 가지면서 득점을 만들었기 네. 때문에 모비스는 세 명의 선수가 조금 더 많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모비스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블부터 슈팅력까지 굉장히 예측하고 네. 전우진이 미리 던졌어요. 자 4초 남겨놓고 공격 올려놓습니다. 시작됐고요. 전우진 박지환 크로스오버 백샷 올려놨습니다. 야투율이 정말 좋은데요. 스코어는 15. 전우진 박지환 크로스오버 백샷 네, 정말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갔습니다. 김준서 골 밑에서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송유찬 지금 모비스에는 송유찬 혼자 전자랜드가 가져갔습니다. 박지원의 돌파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터프샷이었는데 이것도 박지원이었고요. 성민준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역시 득점 머신 어려운 상황에도 득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 체력도 체력이지만은 농구를 즐기면서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참고로 남자 아버님들이 가정준 선수와 호흡이 네. 안 맞으면 실수를 했네요. 지금도 비하인드 백드립을 엄청 났습니다. 요리조리 왔다 갔다 예. 네. 드리블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 김성준 선수와 호흡이 안 맞으면서 네. 예. 내줬고요. 박지원 미들레인지 자 계속해서 3쿼터 이어지겠습니다. 전자랜드의 볼로 3쿼터가 시작이 됐고요. 자 과연 모비스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왔을지 그대로 드라이빙 리버스 레이업까지 성공시키는 전우진입니다. 오늘 펄펄 날고 있는 전우진 정말 대단한 기술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지금 전자랜드에서 전우진과 네. 박지환이 네. 거의 앞선에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송유찬 내줬고요. 이번에 살렸습니다. 볼 뺏어냈습니다. 신동현 드라이빙 부딪히면서 올라갔는데요. 자유투 선언됐습니다. 전자랜드 모든 선수들이 와서 네. 예, 일으켜주고 그리고 또 모비스 선수가 네. 보기 좋게 와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악수까지 해주네요. 오늘 경기를 전체적으로 지켜보다 보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페어플레이 정신이 어린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지도자가 가르칠 때 그런 이제 네. 스포츠맨십이라든지 매너를 알려주는 거죠. 자 신동현이 자유투 2구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는 이제 28-9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모비스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엔드원 인정됐나요? 예, 스텝을 받기 전에 네. 송유찬은 아쉬워하는데 네. 넘은 걸로 해주세요. 발음은 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익살스러운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네요, 송유찬. 지금 반칙을 얻어내면서 끝까지 공을 골문으로 집어넣는 집념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약간 화났어요, 지금. 네. 네. 네, 바로 캐치앤샷 성공했습니다.
이제 두 자릿수 점수를 돌파한 울산 모비스. 자, 전우진이 천천히 박지원에게. 박지원 스피드 무브에 이어서 뱅크샷 공격 리바운드 들어갑니다. 김시원이죠? 네, 세컨 리바운드 득점. 자, 골 밑에서도 좀 앞서는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자랜드가. 예, 무게감에서는 박태섭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게감에서는 박태섭. 네. 시원한 키 김시원.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렇게 라임을. 자, 여기 바로 캐치앤샷으로 연결했습니다. 참 어려운 기술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거 보니까 정말 참 신기하네요. 지금은 이제 박태섭 선수 캐치하면서 앞에 노마크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두 경기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텐데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 예. 이제 7분 전후반 할 때랑 네. 4쿼터 이렇게 7분씩 할 때랑 이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송유찬이 또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자, 송유찬의 지금 스텝도 유로 스텝이 나왔습니다. 네. 고급 기술의 향연입니다. 자, 김시원 열렸고요. 다시 한번 침착하게 뱅크샷 성공시켰습니다. 예, 김시원 26번이죠? 네, 시원한 김시원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아재 개그 스타일을 좀 좋아하시나요? 저요? 네. 제가 그때그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네네. 저도 이제 지도하면서 이제 네. 너무 딱딱하게 하게 되면 아이들도 이제 어휴. 선수들이 치열하게 엉겨붙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서 나오네요. 유로 스텝 이후에 어려운 레이업 자세 아닙니까 저것은? 저학년부에서 이런 기술 나오기가 쉽지 않죠. 정말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년 대회를 이 클럽 대회를 유치하면서 네. 올해 저학년부가 가장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레이업 올렸고요. 박태사 공격 리바운드. 자, 승유찬 선수는 이제 심판에게 계속 애교 섞인 표정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심판패 가서 울지 않을까. 네, 공을 주세요. 박지환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앞에 송유찬 선수가 서 있습니다. 자, 박지호 선수가 나왔네요. 저랑 또 이름이 비슷하네요. 저는 김지호인데 또 지오가 나왔습니다.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전우진 와이드 오픈 길었고요. 송유찬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여기서 긁어냈고요. 신동현 레이업 들어갑니다. 지금 압박 수비가 있었을 때는 송유찬이나 박수훈 선수가 리딩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수비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패스 미스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뺏어냈습니다. 신동현 전우진에게. 거의 모든 선수들이 기동력이 있어서 스텝백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엄청 고급 기술인데요. 송유찬 절대 뺏기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가는데요. 자, 이렇게 A세컨 바이올레이션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오래 머물러도 관여 관계가 없습니다. 자, 밀고 들어가면서 올려놨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민준 박태섭이 공을 가져옵니다. 희망은 박태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절대 골 밑에서는 모비스한테 밀리지 않아요. 네, 지금 부딪히면서 올라갔습니다. 박지환 36대 13까지 벌어지네요. 송유찬 3쿼터 이제 1분 40초를 남겨놓고 있고요. 돌파 여기서 반칙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김시원의 파울이죠? 그렇습니다. 자, 경기가 뭔가 막 몰아치는 기분인데 네. 모비스가 득점을 좀 많이 못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네. 뭐 경기력이 나쁘진 않은데 네. 워낙 전자랜드가 빠른 공격을 많이 하다 보고 그리고 네. 이제 박태섭 골밑에서 예, 힘으로 제압이 당하다 보니까 김준서 골밑에서 이거 김성준이랑 네. 그렇다고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도 신동현 선수의 돌파인데요. 김태섭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박지환이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지금 점수가 3쿼터인데도 38점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네. 전자랜드나 모비 선수들을 보게 되면 네. 허리나 무릎을 잡고 있으면 그만큼 몸이 힘들다는 얘기인데 네. 전자랜드 선수들은 쌩쌩해요. 네, 지금 한 1쿼터 시작한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3쿼터 종료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도 오늘 하루 종일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경기가 잘 풀리게 되면 기분이 또 좋지 않습니까? 체력적으로 좀 덜 힘든 걸 느끼나요? 지금 보셨어요? 박지호 선수가 박태 선수랑 부딪혔는데 네. 오히려 모비스 선수가 튕겨 나가는 거예요. 네. 박태섭 선수의 피지컬.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현주엽 선수를 지금 감독님이시죠? 네. 창원 LG 현준혁 감독님을 좀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렸을 때 저렇게 체격이 좋았을까요? 아마 현준혁 감독님도 저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 박태 선수 대단해요. 네. 저런 몸놀림과 저런 체구를 갖고 있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순발력도 있고. 아, 여기서 터치아웃 선언됐고요. 계속해서 모비스 볼로 이어집니다. 33초 남았고요. 다시 긁어내는 신동현 드라이빙 레이업. 하지만 박태섭이 있습니다. 박태섭이 성공시켰습니다. 골밑에는 내가 있다.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해결해줬습니다. 네, 이제 득점이 40점까지 돌파했습니다. 초등학교 특히나 이제 경기에서 네. 신장이 좋든지 힘이 좋으면 네. 아무래도 힘싸움에서 밀리되면 좋은 위치에서 슛을 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몸싸움에서도 이기고 자리싸움에서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위치 선정을 할 수 있고 네. 높이가 있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부에서는 지금 160 정도가 큰 키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고학년 되면 한 70에서 80 정도가 큰 키고 네. 예, 오리온스 선수가 161에 87kg. 예, 네. 아까 전에 경기를 하다가 발목이 살짝 접질려가지고 경기를 못 뛰었는데 네. 그런 선수들이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키가 크고 실력이 향상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네네. 큰 인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3쿼터까지 종료가 되었고요. 스코어는 40대 13으로 인천 전자랜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3쿼터, 지금 4쿼터 네. 점수가 아니거든요. 40대 13. 40대 13이죠. 네네. 3쿼터 종료 스코어거든요. 네. 그만큼 공격력이 대단한 거거든요. 40대 13. 와, 지금 오늘 경기 3쿼터가 끝났는데도 가장 많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운동량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전자랜드 준비를 많이 했고 또 나머지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뛰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기색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40점이 오늘 처음 나온 점수인데 이제 이게 3쿼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나온 점수라서 점수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쿼터가 시작되겠는데요. 자, 샤클락이 이제 조정이 됐네요. 네, 시작되겠습니다. 송유찬의 패스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송유찬. 박지환이 긁어냈습니다. 박지환도 빠르죠. 다시 한번 유로스텝 레이업 인앤아웃. 공격 리바운드 신동현. 둘러싸였는데요. 빠르게 내줬고요. 박지환 신동현에게. 신동현의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미들레인지 한 번 더 에어볼. 좀처럼 리바운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 뺏기고 있는데요. 박지환 안쪽으로 와이드 오픈인데요. 왼손 레이업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문성민이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리바운드를 많이 잡는다는 이유는 그만큼 활동량이 많다는 얘기고 모비스 선수들은 지금 바닥에 조금 코트에 묶여있는 네.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수비 지역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송유찬 레이업. 자, 올라가면서 파울 얻어냈습니다. 자, 박스아웃을 하게 되면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마련인데 지금 그만큼 체력적인 좀 부침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아무래도 이제 4쿼터 되다 보면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인들도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든데요.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 쥐가 나죠. 그렇죠. 자유투 2구는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다리에 쥐가 안 나려면 뭐 드셔야 되는지 아세요? 마그네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 네.
운동량을 많이 늘리는 건 쉽지 않으니까 네. 예. 프로폴리스나 꿀 같은 걸 좀 많이 드시면 네, 쥐가 덜 나요. 쥐도 어떻게 보면 좀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근육에 경련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영양 섭취를 우리 어린 선수들도 충분하게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태섭이죠. 아무렇지 않은 듯 공을 따냈습니다. 미들레인지 짧았고요. 박태섭 선수는 모를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들이 튕겨졌나 가지. 그렇죠. 예, 그만큼 네. 어머님 아버님이 잘 키웠기 때문에 태섭 선수가 네. 예, 나머지 튕겨 친구들 또한도 뭐 부딪히는 상황에서 내가 왜 튕겼는지 자기도 모를 거예요. 네. 어? 나는 왜 태섭이한테 맞았는데 내가 왜 튕겼나 가지? 아,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 박태섭 선수가 교체돼서 나가고 있네요. 요즘에는 신발끈을 작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심판들께서 좀 묶어주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잘 선수들이 잘 묶고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제 그만큼 이제 네. 신발끈 묶는 거라든지 네. 예, 실력이 많이 그만큼 저항된 네. 선수들도 교육을 많이 받고 매듭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래서 찍찍이 신발이 네. 유행을 하고 왜냐면은 신발끈 묶으면 아이들이 이제 묶을 줄 몰라가지고 찍찍이 신발이 많이 판매도 됐었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전자랜드가 경합 끝에 보러 가져왔고요. 자, 노려네요. 경기 천천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커디 패스. 전우진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 됐습니다. 아, 박수훈 선수 지금 공의 흐름을 알고 스틸을 노리다가 파울이 나와서 네. 너무 아쉬워하네요. 자, 이런 움직임, 미세한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 이제 강우영 해설위원께서는 그런 미세한 움직임을 보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박지원 선수가 노련하게 패스를 안으로 찔러 넣어줬다 여기까지만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뭐 이제 시선을 이제 네. 뭐 흐름이라든지 농구를 많이 보다 보면 네. 예, 생기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어린 선수들이 네. 이 다음 한 수 위까지 이제는 경기를 흐름을 읽고 있다는 게 정말 네.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연습에 관해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한번 뺏어서 올라갔고요. 박수훈 선수가 리바운드했습니다. 선수들의 또 개인적인 센스도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센스 같은 게 패스워크이라든지 네. 예, 그런 것들은 EQ라고 하잖아요. 네, 예, EQ와 BQ가 정말 뛰어난 선수들은 네. 그건 가르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오늘 신동현 선수가 엄청나게 많은 스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째 스틸을 기록한 것 같은데요. 미들레인즈 뱅크샷 성공합니다. 예, 박주환이죠. 지금은 휘슬이 불렸고요. 지금 어디인가에 좀 부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김성준 선수죠. 자, 노련하게 선수를 벗겨내고 뱅크샷으로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접전이 될 거라고 예상과는 달리 지금 무려 30점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자, 모비스의 공이고요. 근데 점수 차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네. 재미있어요. 그렇죠. 아까 앞전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원사이드한 경기를 그렇죠, 하고 득점도 그렇죠. 안 나면서 조금 그랬는데 경기는 정말 재밌어요. 네, 박진감 넘치고 스피드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어린 친구들 송유찬, 박수훈 네. 이 어린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는 관중도 즐겁습니다. 네, 여기서 올려놨고요. 예, 모비스 19번이죠. 박지호 선수. 네. 자, 이 경기에 이어서 다음 경기 고양 오리온스와 서울 SK의 경기도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김낙현이고요. 송유찬. 오늘 송유찬 선수 정말 많이 뛰어줍니다. 송유찬 선수 한 명 붙어도 네. 절대 잡지 않고 여유 있게 보면서 드립을 치지 않습니까? 자, 미들레인지 짧았습니다. 자, 빠르게 갑니다. 노이테 레이업 들어갑니다. 자, 스코어가 48대 18. 50점까지도 도달할 수 있겠는데요. 한 적어도 한 55점에서 60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유찬 돌파하고요. 부딪히면서 올라갔지만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송유찬 선수도 계속해서 뛰다 보니까 힘든 네. 상황이거든요.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냈고요. 송유찬 살피면서 올라갑니다. 오른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시원의 리바운드. 박지원 선수도 오늘 정말 많이 뛰어주네요. 바깥으로 내줬고요. 전우진 안쪽 김시원 투입했습니다. 인앤아웃. 다시 한번 볼 잡아서 냈습니다. 김진현 멋진 고글을 끼고 있는 김진현 선수인데요. 왜냐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네. 게 저도 이제 안경을 끼지만 렌즈 착용이라든지 고글을 껴야 네네. 예, 다칠 확률이 적거든요. 그렇죠. 우선은 자기가 안 다칠 확률도 있지만 네네. 그 안경을 통해서 다른 선수까지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몸싸움이 많은 운동이다 보니까요. 안경을 끼면은 정말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전자랜드의 공격 이어지겠는데요. 노이테가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커딩 플레이고요.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네, 문성민의 득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50-18. 자, 50점에 도달했네요. 박수훈 선수도 정말 드리블이 좋고 재간둥이 스타일인데요. 김낙현이 올라갈 때 걸렸습니다. 김진현이 따냈습니다. 하지만 패스가 좀 짧았고요. 전우진 다시 한번 스피드를 활용해서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이 선수들이 지금 4쿼터 끝난 게 맞아요? 자, 정말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와, 미친 듯이 달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피드도 죽지 않고요. 오른손 레이업 성공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골을 못 넣었나요? 전우진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정말 엄청난 체력과 네. 엄청난 공격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지금 모두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성민 훅슛 올라갔고요. 노이테가 다시 한번 걸렸습니다. 박지호의 리바운드. 자, 뺏기지 않았습니다. 또 넘어졌어요. 박수훈 박태섭 앞에서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박태섭하고 부딪히면 강민서.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인천 전자랜드가 울산 모비스에게 52-2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정말 엄청난 득점이 펼쳐졌던 경기였습니다. 예, 골밑에서는 박태섭, 30원의 박태섭이 안정적으로 해줬고 네. 수비에서는 신동엽 수비, 그리고 앞선에서 박지원과 전우진의 공격력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득점으로 이번 대회 가장 또 고득점을 기록한 인천 전자랜드가 되겠고요. 52-20으로 울산 모비스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모비스를 칭찬하자면 박수홍과 손유찬이 있기 때문에 아무 네. 남은 경기 성민준까지 공격력을 이끌었다면 좋은 경기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훈 선수, 인천 전자랜드의 전우진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우진 선수 오늘 경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엄청난 체력과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셨는데 네. 경기가 4쿼터가 끝나는데도 아직도 지친 모습이 없어요. 숨도 안 헐떡거리고 있는데 네. 그 비결이 있나요? 여기 전자랜드 훈련 연습할 때 네. 감독님이 체력 연습을 많이 한 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체력도 체력이지만은 엄청난 또 스피드를 보여줬어요. 네. 평소에 달리기가 원래 빨랐나요? 아니면 연습을 통해서 빨라진 건가요? 저는 그래도 달리기는 웬만큼 실력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런데 또 연습을 또 하다 보니까 더 빨라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전우진 선수는 좋아하는 롤모델 네. 나는 이 선수처럼 하고 싶다라는 선수가 있나요? 네. 저는 박찬희 선수가 네. 역시 전자랜드의 박찬희 선수. 네. 네. 박찬희 선수의 어떤 면이 좋아요? 박찬희 선수가 어시스트하고 좀 공을 몰고 가면서 그 리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그런 박찬희 선수 같은 모습이 많이 보였었는데 네. 자, 앞으로도 나는 어떤 연습을 통해서 목표고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저는 드리블 네. 연습이랑 이런 네. 기본적인 것들 많이 연습해서 선수까지 꼭 가고 싶습니다. 프로 선수까지? 네. 항상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경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인천 전자랜드의 전우진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